교보증권의 사용관 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증시가 밀릴 때도, 그리고 또 반등을 할 때도, 그래도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가지는 말고,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읽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한주 동안에 마켓 시그널 좀 바뀐 게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잭슨홀 회의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중에서도 한국 증시에는 외국인들의 업종별 순환매가 조금 돌아가면서 유입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일단 오늘도 상승세를 소폭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죠. 미국의 반도체주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지 못한 어닝쇼크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시간 외에서 좀 나타났어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 외에서 거래가 됐는데 4.6%가 급락을 합니다. 그만큼 좀 충격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가장 주력 제품인 그래픽카드,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게임 산업의 어떤 둔화, 수요 둔화, 이런 쪽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악화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었죠. 돈나먼니가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쪽에서도 지금 이런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5,100만 달러 규모의 대량 매도가 미리 좀 나오면서 충격을 줬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보게 되면 전기 대비해서 한20% 가까이 감소된 모습들이 나왔어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가 되었으나 전기 대비해서는 이런 둔화 추세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이끌어내면서 하락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순이익은 무려 72%가 급감을 했습니다. 비용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안 됐던 부분들이겠죠. 그러면서 월가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로 쇼크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 추세는 3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이런 게임 쪽에 대한 그래픽카드 수요 자체가 어떤 불경기, 경기 침체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낮아져 버린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에서 더 이상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라든가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수가 없다. 라는 부분들로 귀결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주가 지금 차트가 나가시겠지만 2분기에 어닝쇼크로 급락을 했지만 그동안에도 사실상 올해 들어와서 싼 고점 300달러 부근에서 두번 정도를 만든 것 외에는 줄곧 내리막길을 좀 걷다 최근에 반등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이런 쇼크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반도체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쪽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될 건데요. 다행히 뭐 전날에는 그런 흐름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분야 자체가 약간은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시장 분위기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주들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뭐 지속적인 그렇다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뭐 마찬가지로 관찰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잭슨홀 회의 이후에 외국인들의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행보와 더불어서 가장 주요한 종목들인 반도체, 또 이쪽엔 이슈가 많이 걸려 있어요. 미국의 치포 동맹이라든가 뭐 반도체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너무 섣부르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버튼을 누른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은 내부에서 매파적인 분위기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블러드 총재는 뭐 당연히 75BP 인상을 9월 FOMC에서 외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에도 50BP 또는 75BP 인상이 합당하다라는 의견을 또 내세우면서 블러드 총재의 75BP 인상설에 지금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연준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준의 행보를 이용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지, 연준과 맞서서 싸운다거나 좀 반대로 움직인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연준을 믿지 못하겠더라도
일단은 자금을 크게 가지고 유동성이라든가 금리 이런 쪽들을 만질 수 있는 연준에게 맞서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환율은 굉장히 좀 높게 유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잭슨홀이 지금 이제 곧 열릴 텐데 파월 의장이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도 요동을 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9월 FOMC에서는 결국에는 최소 50bp 이상의 인상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뭐 이것도 예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격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결국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월요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좀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지수는 좀 요동을 쳤는데 주기적으로 이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몇 가지 좀 짚어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요. 아, 글쎄요. 일단은 전일에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코스피 쪽에서 전기전자를 딱히 매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좀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인센티브 효과까지 크게 보면서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한 실적, 2분기에는 그걸 뛰어넘는 더욱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달성을 했죠. 근데 현재는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현기차가 지금 만들고 있는 미국 쪽의 조지아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5년에 완공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이러한 법안들이 지금 마련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타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운송장비에 들어있는 게 완성차뿐만은 아닙니다. 조선주도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최근에 조선주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기자재 쪽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이게 LNG선의 어떤 가스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카타르가 2년 전에 계약했던 슬롯들의 실질적인 발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분기에도 사실상 일회성 비용들을 제외했을 때는 거의 손익 분기점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정위에 약간 재소되는 그런 이슈들이 어제 나오면서 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조선주 3사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기자재 관련주 뭐 피팅이라던가 이런 쪽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신규 매수자분들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매수할 만한 기회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 좀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도 뭐 IT 하드웨어, 제약, 그리고 오락 문화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하반기 들어와서 굉장히 견조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코스닥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과연 잭슨홀 미팅 이후에 코스닥 쪽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주들이 어제 좀 움직였어요. 이게 지금 독일 쾰른 쪽에서 열린 게임쇼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3대 게임쇼인데요. 게임스컴 2022에서 크랜트폰하고 네오위즈 이런 국내 게임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PC, 콘솔 이런 시장에 개척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 그리고 장르의 다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게임주들이 올랐는데요. 결국에 이게 어떤 밸류에이션 상의 문제 그리고 고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역시나 잭슨홀 미팅 이후에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고용이 견조한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시장이 우상향을 해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밸류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캐나다 쪽도 그린 수소 공급 위한 수소 동맹에 합의를 하면서 어제는 전기차 관련주들과 수소 관련주들이 같이 또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일단 업계에서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 5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직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차량 한 대당 15개 규모의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LG 이노텍에서 어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뭐 일단은 9월 달에 시판이 될 아이폰 14 쪽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애플 내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테슬라와 1조 원대의 카메라 모듈 공급 협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굉장히 강자다라는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하면서 정말로 애플도 고객사를 두고 있고 테슬라 같은 엄청난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그리고 전기차 부문에서도 미국에서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거의 독점 사업자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또 한 번의 어떤 대규모의 수주 쾌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도 시장에서 조금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이었습니다.